신청을 안 해도 불러드립니다. 본격 막무가내 GT 라이브쇼 사랑의 콜센터. 처음부터 와 하지 않아요 방청객들이. 점점 빌드업을. 예. 와 크레센도죠 이런 거. 크레센도. 네, 크레센도. 예, 예. 자 오늘 사랑의 콜센터 역시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텐션 남매 수현 OPPA 랄라. 네, 안녕하세요 랄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키스 리더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방송에 임신 발표 이후에 아우. 랄라 너무 축하 전화를 많이 받았죠?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고 관심을 받을 줄은. 정말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했어요 진짜로.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좋은 태교예요 그게. 엄마가 축하를 그렇게 받으면 애가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 진짜 저 사실 너무 많이 축하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인사를 하는데 일어났는데 메일이 브랜드에서도 메일이랑 그리고 이제 그 팬분들이 DM을 보내주시는데 축하해요 뭐 언니 뭐 잘 봤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길게 몇천 명이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일어나자마자 엉엉 울었어요. 복덩이 진짜 엉엉 울었어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태명이 뭐라 그랬죠? 태명? 조땅이요. 조땅이 그래요. 조땅. 조개 플러스 땅콩 조땅이. 조땅이 엄마입니다. 예예예. 예, 예.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즈 플래닛의 예능 담당이었던 끼쟁이. 입담도 좋고 실력도 좋은 올스타에 빛난 바로 D.I.O.T. 금준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근데 그 원래 했던 자기소개는 뭐 해봐요. 예, 괜찮아. 편해주세요. 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너무 떨리네요. 괜찮아. 편해. 감사합니다. 네. 시선 위쪽으로 두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드 최강 키오미 금준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데요 왜? 근데 맞네요. 진짜 우주체감 귀요미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너무 이 방청객들이 너무 뚫어져라 앞에서 가까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맞아. 혼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쳐다보세요. 많이 가까워요. 오 금준현 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랄라 씨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보이즈 플래닛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 근데 보이즈 플래닛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최종 14위까지 올랐거든요. 네. 오, 야. 좀 10까지 들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죠? 아, 그죠. 그래도 10까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좀 아쉬운 결과로 순위가 네, 이렇게 끝났지만, 네. 예. 아, 근데 가장 높은 레벨이에요. 올스타. 올스타에 있었어요. 올스타에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컬투 씨는 처음 나오십니다. 완전 처음입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좀 많이 챙겨보셔가지고 좀 약간 좀 상상하면서 왔습니다. 내가 제가 어떤 상상했어요? 약간 이런 식의 귀요미가 되면은 좀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라는 상상을 좀 하면서 왔는데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방송에 또 MC까지 맡을 정도로 끼가 있어요. 그죠? 오늘은 좀 편하게 그냥 즐기다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멍석 깔아 드릴 테니까. 아니 근데 별명이 왜 저랑 같아요? 뭔데? 별명이 금쪽인데. 별명이 금쪽이래요. 오케이. 왜 별명이 금쪽이에요? 뭐 장난기가 많아서. 누가 붙여준 거지? 금쪽이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 성이 금시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별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나는 성이 금도 아닌데. 저는 금쪽이니까 진짜 금쪽. 예? 네. 아마도 준현 씨가 또 개그 예능감 이런 게 되게 뛰어나서 또 약간 그런 별명이 붙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인 아이돌입니다. TIOT 프리 데뷔를 했는데 정식 데뷔를 안 한 거예요? TIOT의 뜻은 뭘까요? TIOT 그대로 발음하면 티옷. 약간 그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불러주세요. TIOT. This is our time. 이제 우리 차례야. 라는 말을. This is our time. 그래서 TIOT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약자예요. 줄여가지고. 네. 지금이 우리 시간이다. 바로. 맞습니다. 그걸 완전 말하고 있는 This 겁니다. This is our time. 펜슬 좋네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TIOT. 유키스 첫 데뷔할 때의 텐션은 어느 정도였어요, 우리 수현 씨? 유키스요? 리더로서. 저희는 하나, 둘, 셋부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키스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항상 소리 목소리 큰 거는 저였고요. 네, 멤버들 항상 그 텐션이 높았죠.
아이돌 선배 아닙니까? 네, 다르시네요 정말. 예, 예. 요즘 시대랑 좀 달라요. 요즘 친구들은 그냥 네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선배님 준비됐습니다 오늘.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아직 프리 데뷔 시즌이 이제 정식 데뷔 아니니까 많이 가르쳐 주세요. 사실 프리 데뷔를 저는 처음 들어봐요. 정식 데뷔는 안 했고 프리 데뷔라는 네, 단어를 맞습니다. 처음 듣는데 그러면 앨범이 아직 안 나와서 프리 데뷔인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앨범은 이미 한 프리 데뷔 때 한번 나와 보긴 했는데 정식 데뷔를 이제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좀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좀 준비가 아직은 좀 덜 된 상태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프리 데뷔. 프리 데뷔. 네. 프리 데뷔. 그러니까 그 TIOT로서 정식 데뷔 전 멤버가 나오기도 전인데 금지현 씨가 솔로곡을 발표를 해. 야, 그러니까요. 먼저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건가요? 헌터인가요, 헌터? 우리 MT 가기 전에 누가 장소 헌팅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 멤버 중에 또 최초로. WWW.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이렇게 그룹 활동을 이제 앞에 두고 있으면 새로운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죠? 이 그룹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와. 저희 대표님께서 그래도 많이 네,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 잘해서 이렇게 내주셨겠죠, 진짜로. 이게 네. 어쿠스틱 팝인데 어떤 노래예요? WWW는? WWW. We Winter Window라는 겨울 시즌 송인데요. 아주 우리 겨울 창문? 우리 겨울 창문. 근데 약간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창. 뭐지? 예. 아, 저 이거 진짜 아는데. 예. 까먹었어요? 아, 곡 설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WWW 월드와이드 뭐 그거잖아요. 원래 www.com 뭐 이거잖아요. 아, 어, 맞아요. 맞아. 저희 대표님. 아, www.이에요? 그거예요? 아, 그런 그런 거예요? 식으로 약간 밀고 계셨었는데 보내신 네. 것 같고요, 대표님이. 네. 저희 어쨌든 저희 금준현 첫 솔로곡이고 겨울 시즌송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셨어요. 홍보 한번 해보세요. 홍보요? 예, WW 들려요. 영어 줄임말을 좀 많이 좋아하네 회사에서. 아, 아 살짝 장난기가 좀 있네. 장난꾸러기네. 이거 네, 귀여워요. 장미, 아니 곡이 약간 조금 스윗한 목소리를 조금 담아봤고요. 스윗한 가사 자체가 굉장히 달콤해요. 달콤. 그래갖고 약간 스윗보이 느낌으로 장미꽃도 음악방송에서 한번 드리고 했었습니다. 오. 달콤 상큼? 아 맞습니다. 예, 약간 탕후루 같은 노래네요. 그죠? 그래. 어 직접 꽃을 드렸다고요? 네, 그 음악 방송 응원에 와주신 팬분들께 직접 장미꽃 선물도 했다고. 와, 이런 장미꽃은 음악 방송에서 몇 개씩 나눠줍니까? 하나 달랑 하나 나눠줘요? 몇 개 나눠? 아 이제 그래도 스무 개 정도. 스무 송이. 스무 송이는 그러면 사비입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장미꽃을 사줍니까? 회사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스티커는 제가 붙였습니다. 스티커 아, 거기에 꽃? 붙는 스티커. 네. 아 꽃에 그쵸. 스티커를 붙여요. 그리고 편지도 하나 다 다르게 썼어요 저는. 야 정성이네. 오늘 그 랄라한테 어떻게 장미꽃 하나 안 들고 왔어요? 왜 그랬어요? 오늘 처음 보는데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노래 하나를 제가 들려드릴 겁니다. 네. 자 1번이 TIOT의 프리 데뷔곡 백전무패가 있고요. 2번이 TIOT가 얼마 전 발매한 윈터송 Find the Way라는 노래. 그리고 3번이 좀 전에 얘기했던 금준호 솔로곡 WWW. 세 개 중에 어떤 걸로 들어볼까요? 제가 봤을 때 혹시 클릭비 선배님들 아시는 분들? 아 그럼요. 어, 아시죠? 알죠, 알죠. 너무, 예. 아시죠? 아 클릭비 선배님의 백전무패라는 곡을 리메이크. 아 그 노래구나. 네네네. 그래서 아마 오늘만큼은 백전무패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맥을 네. 담아서. 아 네. 자 TIOT의 프리 데뷔곡 백전무패. 자 솔로곡보다는 이 노래 먼저 듣고 왔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듣고 네. 오죠. 네. 자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백전무패 TIOT의 프리 데뷔곡인데 어우 좋다. 네 너무 좋은데요. 신나요. 박력이 있고 너무 멋지네. 근데 밖에서 매니저가 좀 놀랐대요. 매니저님이? 왜요? 김준현 씨 매니저가 왜냐면 솔로곡을 누구나 틀고 싶잖아요. 근데 홍보하러 나왔는데. 근데 이거를 팀곡을 틀어버리니까 매니저가 좀 놀랐대요. 아, 그래도 여기 있는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노래를 좀 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용기 내봤습니다. 진짜 큰 도전이었어요. 아, 그리고 또 그룹에 대한 사랑이 되게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 일단 딱 그룹 노래를 딱 들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네, 맞습니다. 네. 수현 씨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었어. 솔로곡을 틀 거예요? 팀 노래를 틀 거예요? 그럼 무조건 솔로곡 틀죠. 당연한 거죠. 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유키스 노래. 알았어요. 나중에 솔로곡 틀어주실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방청객 문자가 와 있습니다. 준현 네. 씨가 하나 읽어주세요. 네, 네. 4538님 파이팅 넘치는 곡이네요.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듣기만 해도 너무 파이팅 넘쳐집니다. 그러니까 좋았어요. 잘 들었어요. 6160님 거. 6160님 백전무패 너무 좋아요. 전 클릭빛 세대여가지고 추억이 새록새록. 네. 4538님 얘기한 대로 솔로곡 라이브로 조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하셨네요. www.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Every time snow falling right outside my window. Winter every day I'm saying love's taking away. 까지입니다. 잘한다. 아, 조금 더 듣고 싶다. 아, 톤이 좋대. 어, 뭐야? 아, 톤이 좋아. 말할 때는 막 와 막 이러하더니 노래할 때는 또 와. 톤도 좋고 오, 리듬감도 좋고. 본인 노래 그 그룹 노래 말고도 본인이 즐겨하는 애창곡 중에 좀 우리가 알 만한 노래 있으면 하나. 애창곡 중에 즐겨 제가 여기 나오신 크러쉬 선배님 정말 광팬 중에 약간 어울리네요. 잘할 것 같다. 조금만 들려주세요. 혹시 그러면 아 제가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 용기 한번 내보겠습니다. 혹시 네. 그러면 크러쉬 선배님의 Beautiful 너무 좋아. 아아 이 에코 아까 넣어주세요. 넣어줄 거예요. 넣어줄 거예요. 예 부르시면 딱.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들어왔네요. 하겠습니다. 아 너무 집중하지 말아주세요. 아 갑자기 아니, 쳐다보지 마. 집중 안 했는데. 일부러 안 보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일부러 저기 보고 있었는데. 아 알겠습니다. It's beautiful night, beautiful day. 너의 뒤에 나는 할 텐데. Beautiful night, beautiful day. Yeah. 내 곁에서 머물러줘. 오.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r heart, beautiful life. Yeah. 통과. 통과. 정답입니다. 성공이에요. 아우 너무 좋다. 이게 와. 만약 긴장하고 편안하게 불렀으면 훨씬 더 이렇게 갔을 텐데 너무 잘한다. 아니, 근데 음색이 와. 이게 긴장을 하는데도 노래할 때 딱 잡혀 있는 건 그러니까. 진짜 실력자예요. 저는 이렇게 못해요. 솔로를 할만하다 진짜. 진짜 너무 잘해. 기대됩니다. 앞으로가 왜요? 앞으로가 기대돼요. 아 진짜 너무 잘하신다. 자 이제 사랑의 콜센터 우리 금준현 씨와 함께 코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코너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컬투쇼 게시판에 잠들어 있는 문자들을 중에서 뽑아서 랜덤으로 전화를 걸어버리는 곳단 순서. 느닷없이 라이브를 불러버리는데 노래를 안 듣고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니 저거? 미션 실패죠. 실패. 맞습니다. 예. 하지만 또 전화를 받고 저희의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갑니다. 요. 하지만 네? 전화를 끊어버리시면 백화점 상품권은 날아갑니다. 무조건 그냥 노래를 불러드리셔야 돼요. 자, 후기 문자가 와있습니다. 자, 네. 랄랄이 좀 소개해주세요. 아, 네, 5857님 예, 붕어빵 기계 도난 사건 사연의 주인공. 오, 예, 저번 주. 배두행님, 수현 씨, 랄랄 씨 네. 전화 주셔서 삼생의 영광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언젠가 대두행님과 통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각종 성대모사 및 모창을 많이 준비해놨는데요. 많이 당황해서 제 기회를 뽐내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통화한다면 제가 시원하게 웃겨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컬트쇼에서 백화점 상품권 받는다고 말하니까 아내가 그 백화점 상품권으로 와플 머신을 사겠다고. 또 사겠다는 거야? 결국엔 이 여자가 하는 빵은 다 맛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붕어빵을 너무 좋아해갖고 아내분이 사다 달라 그래갖고 샀는데 기계를 샀는데 기계를 이게 너무 무겁게 긴 거리를 이동했는데 맞아요. 지하주차장에 세워놨어요. 근데 다음 날 일어나서 거기를 가보니까 도난당 가져온 네. 거예요. 가스통만 놔두고 그 기계만 가스통만 놔두고 몇십 킬로를 끌고 그 한파에 네. 끌고 가서 두 분 다 독감이 걸리시고 몸살이 일어났는데도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맞아. 일어나서 먹으려 했는데 기계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게 아. 그때 한 60만 60만 원 됐었어요. 그죠? 꽤 비쌌었는데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콜센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랄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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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가자 가자 야 역시 역시 텐션의 여왕 나와요. 네. 자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했나요? 와 이 노래 정경환님의 나에게로 준비했습니다. 노래 좀 한다는 여자분들이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노래방에서는 꼭 한번 부른다는. 네. 우리 랄라님이 또 노래를 원래 잘했지만 컬투쇼 하면서 또 노래 실력이 일취월장 지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알았어요. 나에게로 초대라는 것은 이제 우리 조땅이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조땅이가 지금 내 뱃속으로 초대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나에게로 초대된 조땅이. 자 후보 문자 읽어볼까요? 네. 0475님 남편 차가 보이길래 발로 찼거든요. 왜? 범퍼 쪽에 스크래치가 나서 그냥 모르는 척했는데 한참 뒤에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고 왔다고 씩씩거리네요. 어머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법적으로 또 이제 이상한 상황이 벌어 있어요. 남편의 입장에서 되게 무서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생각난다. 저희 엄마가 집 앞에 있는 차가 주차가 잘못돼 있다고 경찰에 엄청 신고를 해가지고. 응.
난리가 났었어요. 경찰이 부르고 막 구청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게 우리 동생 차였단 말이에요. 차 사고가 나가지고 다른 차를 렌트해 왔던 거예요. 아~ 번호도 안 적어놓고 우리 집에다 그렇게 떡하니 대놓고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몇 시간 동안 지네 집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죠? 집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이 난리였어요. 재밌네. 자 5432니까 어,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근데 막 목소리 변주 이런 거예요. 아니야, 아니, 편하게. 이게 부담을 주셔가지고 지금. 네. 아유, 뭐 저...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어, 중3 남자, 오케이. 예. 중3 남자인데요. 주위에서 아재라는데 5명 씨를 기회를 주세요. 아, 약간 약간은 그 중3인데 빨리 성숙이 돼갖고 약간 그때부터 노안이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살짝 그런 면이었어가지고. 어 그래서? 특가잖아요. 네. 그렇게.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노안들이 그 전환 시점이 있거든요. 체인지 포인트가 있어. 네. 거기서부터는 동안으로 바뀝니다. 사실.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인지 중요한 거죠. 막 한 60 지나서가 될 수도 있어요. 60 지나서 갑자기 동안이 된다고요. 아, 아 좋지 뭐. 어, 좋죠. 네. 동안은 좋지 뭐. 네. 자 2757님 거. 2757님. 남편이랑 초음파로 아기집 보고 왔어요. 어, 진짜요? 어, 어머! 어, 랄랄 이거 보낸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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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이에요 사연. 아, 본인 얘기야? 아니, 사연, 아 사연. 사연이죠? 아, 예. 딱 5주 차래요. 오. 결혼 5년 만에 갑자기 찾아온 생명. 저도 남편도 긴장되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어, 남편이 냄새 안 나는 기분 좋은 똥꿈을 꿨대서 태명을 똥이라고 지었어요. 똥이야! 이제 시작이지만 배 안에서 건강히 잘 지내고 세상에 나와서 이쁘고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 어, 똥꿈을 꿨구나. 네. 똥이라고 지기 쉽지 않은데 똥이면 모를까. 네, 세상에 이제 우리가 똥이 참 큰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아 그렇죠. 똥은 또 거름이 되고. 그렇죠. 떨어지는 우리 꿈을 얘기하면 손을 얘기하면 또 손을 이루어주는 별똥 별도 똥이 들어가죠. 어 그죠. 아, 배 안에 진짜 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전화를 해볼까요? 어디다 궁금하신 분 어디다 셋 중에 어디다 전화해볼까요? 랜덤이라서 아, 오늘 네 아이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 드디어 똥이한테 똥이 그래 우리 또 좋은 소식 네. 찾아왔으니까 좋다 좆땅이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무대로 가세요 무대로 모십니다 2757 어!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자 전화 갑니다. 지금 월요일 날 저희가 1시 14분에 지금 전화를 거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아내분이신 거죠, 아내분. 아내분이니까 집에 같이 일할 수도 있겠구나. 아직. 그죠? 5주차. 받으셔야 되는데. 모르는 번호라 지금 월요일 이 시간에. 전화 받아요. 똥이 어머님. 전화를 받지 않아. 모르는 번호는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한 번 더 걸면 받을 수도 있어요. 왜 또 전화하지? 이러고. 그죠. 같은 번호로 왜 또 전화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임신 축하드려요. 그러면 끊을 수도 있어요. 또 보험인 줄 알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아니 어떻게 알아 임신한 걸? 아 그런가? 임신을 어떻게 알아 보험회사에서. 그런가?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나 봐요. 지금 고객님께서 넘겼다. 이건 넘겼다. 에이. 세 번까지 좀 그런 것 같고 중3 남자인데 아재라고 그 놀림을 받는 친구랑 그 차 발로 차 가지고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거기로 한번 전화해 볼게요. 아 거기로 할게요. 네. 남편 차 보이길래 발로 차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남편 차가 보이길래 발로 왜 찼을까? 네. 남편한테 공사지로님께 한번 해볼게요. 네. 남편을 찰 수 없으니 차를 차버린 거죠. 싸웠던 게 생각나는 나가다가 남편 차가 보니까 예예 빡 차버렸어. 월요일 이 시간에 다들 바쁘시고 전화 받아주세요. 0475님 0475 전화 받아요. 월요일이 전화 연결이 좀 힘들어요. 그치? 어? 어 안 받았구나. 요즘 더 심해져가지고 맞아 요즘 좀 심해졌어요. 피싱 이런 거랑 방학이에요? 자 끊고 다시 한번 해보고요. 아직 저희한테는 그 아재라 불리는 중3짜리의 그 어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0475님이죠? 지금은 네. 0475님 전화했지?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아, 뭐지 이거? 받아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아 실패인가요? 저희가 진짜로 전화를 말 안 하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랜덤으로 그렇죠. 오늘 비 와서 다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전화도 안 받는 것 같아.
아, 그러면 아~ 일단은 중3 친구한테 한번. 왜냐면 방학이니까. 네, 지금 방학이에요, 지금? 예, 학생도 방학. 어. 중3이면 자신 있습니다. 랄랄 알 수도 있어요. 오. 중3이면 자신 있어요. 543이 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앞에서 잘 시간. 중3이에요? 여보세요? 고객께서 전화를 받았어. 아이, 자는데 누구야? 자는데 누구야? 아, 방학이라 자나? 아, 중3이면 이 시간에 잘 수도 있죠. 이렇게까지 공부하다가. 네, 공부, 맞아. 네? 네. 게임 공부하다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랄랄인데요. 그 중3인데 너무 아재 같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주위에서 아재라고 하는데 정말 뭐 액면가가 어떻게 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제 노래를 끝까지 들으시면 선물을 드릴 거예요. 또 방학이고 또 하니까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랄랄이거든요. 전화 끊으시면 안 됩니다. 노래를 불러볼 거예요. 정경화 씨의 나에게로의 초대. 오, 좋아. 가는 거야. 끊으시면 안 돼요. 환상 속에 있어 다가설 수 없는 나에게 너를 보여줘. 조금만 다가서도 멀어지는 나의 사랑, 나의 꿈. 너에게 나를 맞춰가고 있단 말하지 마. 나에게 너를 초대할 뿐이야. 신비로운 너의 모습, 나에겐 사랑인 걸. 조금씩 다가오는 널 느낄수록 신비로운 너의 모습, 나에겐 사랑인 걸. 조금씩 멈춰지는 시간. 야, 노래는 완벽했습니다. 노래 그냥 퍼펙트 오브 퍼펙트. 아니, 임신 사실을 밝히고 나서부터 노래를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어우, 더 잘해졌어요. 감정이 예. 더 들어갔어. 와우. 땅이 생각하면서 노래를 정말 잘 불렀어. 맞죠. 네, 만능 엔터테인먼트예요. 네. 아재라 불리우는 중3 남자 친구는 과연 랄랄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성공했을까요?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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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전화했을까? 컬트쇼. 그렇지, 예! 그렇지, 그렇지. 지금 뭐 하다 전화 받았어요? 아, 제가 지금 운동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아, 운동 치료를 받고 있어요. 왜 어디가 안 좋아요? 네? 어디가 안 좋아? 아, 제가 지금 좀 장애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 근데 운동 치료를 받고, 근데 어떻게 전화 받았네 그래도. 아, 근데 잠깐 선생님 오늘 다녀오신다고 해가지고. 야, 진짜 선생님이 딱 타이밍이 잘 가주셨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요. 랄랄이랑 통화 좀 해봐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왜 주위에서 아재라 그래요? 아, 모르겠어요. 저 그 애들한테 웃기려고 좀 개그를 많이 하는데. 다른 약간 아재 개그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되게 웃기다고 하는데 학교 애들만 되게 안 웃기다 그래가지고. 아, 아, 그냥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그래, 그래. 어떤 그래, 어떤 그래, 그래. 하나 해봐요 우리한테. 아. 아, 근데 좀 제가 MBTI가 I라 가지고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아, MBTI도 I예요. 또 I야 여기. 아이고, 오늘 I 특집이네. 네, I 특집. 오늘 방청객들도 I가 많이 왔어요. 아, 어차피 다 I이기 때문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한번 해봐요. 아니, 그러면 애교를 한번 부려봐요 우리한테. 네? 저 진짜 애교를 질색하는 사람. 뭐래? 애교를 질색한대요. 질색하는 사람이래요. 아, 그래? 네. 그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니, 뭐, 나이가 이제 생긴 거에 그러니까 우리 나이에 비해서 나이가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아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다른 애들에 비해 수염이 좀 빨리 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있는 것 같고요. 수염이 빨리 나서 그랬구나. 그래서 운동 치료하는 거 빨리 재활 빨리 하시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 컬투쇼 많이 들어주시고 문자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자 성공했기 때문에 선물 드려요. 선물 있잖아요. 아, 진짜로 전화 안 끊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치료 잘 받으시고 정말로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봤고요.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사춘기는 지난 것 같지 느낌이? 네. 예, 예. 오, 자, 저희는 4부로 넘어갑니다.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 컬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 컬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 컬투쇼 2시 컬투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2시 컬투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사랑의 컬센터 4부에 불려옵니다. 4부. 자, 랄랄이 성공을 했고요. 아, 준현 군 어때요? 네. 랄랄 하는 거 봤잖아요. 네. 요딴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엄청 쫄려요. 아 이게 되게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군요. 이따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연을 네. 막 얘기를 해야 네. 돼요. 아 네. 자, 랄랄 씨가 지난 주에 임신 소식을 밝히면서 우리 쇼다나들의 축하 문자가 엄청 많이 도착을 했습니다. 오, 네. 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6853님. 랄랄님, 예비 아기 엄마가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신점 보신 곳이 그렇게 용한 것 같은데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신점 후기 영상을 올렸잖아요. 맞아요. 네. 남자친구 나이하고 결혼식이 하고 다 맞췄다는 다 맞췄대요. 네. 다 맞추고 뭐 방송을 하면 뭐 잘 될 거고 그땐 다 흘려들었어요. 네. 그냥 뭐 2년 뒤에 잘 될 거고 뭐 29살에 남자가 오는데 10살 이상 차이가 나고 걔가 진짜고 그렇게 될 거다 너는. 결혼도 하고 뭐 32살에 그래서 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다 뭐 잘 된다 그러고 뭐 이때 결혼한다 그러고 그래서 어디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죠. 아니 동네만 얘기해봐 동네만. 아유 안 돼요. 지금 랄랄을 치면은 검색어가 랄랄 신점이 바로 뜨고요. 그때 그걸 올렸을 때도 사실 방송이 잘 됐다고 이제 한 이후로부터도 제가 정말 한 몇만 개 메일과 DM을 다 받았었는데 지금 제가 너무 놀란 게 지인한테도 연락을 많이 받고 스태프분들의 지인, 뭐 가족의 지인 안 알려주고 있어 그러면? DM을 어제 연예인분들한테도 많이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절대 알려드릴 수는 없죠. 아 그래? 거기서 뭐 맞추는 사람도 있고 안 맞 저와 연관이 없으니까 저도 우연하게 가본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딱 나한테만 알려줘. 다 이러더라고요 반응이. 이따가 깨또 갈게. 다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아, 이분은 또 알려주기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직접 봐주신 분은 장사 대박나게. 아유 남 좋은 일을 왜 시켜요. 그래 네 걸로만 남겨놓겠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똑똑해. 예. 우리 준현 씨는 점 이런 거 봐요? 저는 네. 그래? 부모님께서도 많이 봐주시고 그런 거 재밌어요. 아 재미.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식 데뷔를 코앞에 두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게 점 보면 뭐래요? 우리 준현 씨는? 점 보면 저요? 아 조금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 엄마가 아 그냥 저는 이제 연습생 생활을 할 때 항상 이제 회사에서 아쉽게 좀 탈락이 되고 데뷔조에서 이게 옮길 때마다 항상 저는 봤거든요. 제가 근데 막 좀 지금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몇 개월 뒤에 이 회사에 들어가 그 회사가 널 정말 챙겨 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 저 이렇게 프로그램도 내보내 주시고 솔로곡도 해 주시는 이 회사가 마지막에 두 달 정도 쉬고 연락 오는 회사랑 가라고 해가지고 해주신대요. 그 회사가 그 회사야. 근데 정말 그때 말씀대로 정말 저를 잘 챙겨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 어머니 보신 그 점집은 또 어디예요? 아, 엄마랑 아들이랑 다른 데를 다니는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항상 같이. 네, 부모님이 아 같이. 근데 저는 그래도 지역까지 공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용인입니다. 야, 용인. 아 저도 뭐 말할 수 있어요. 서울이에요. 알아서 찾아보세요. 어딘지 알겠어 서울. 서울? 아 어딘지 알겠어. 알겠죠? 다 나왔지 뭐.
자, 박은주 씨. 어, 랄랄 씨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랄랄 성격 닮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아, 제가 방금 전에 병원을 갔다 왔어요. 오, 네. 정말로 그래가지고 결과를 안 보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초음파를 찍어달라고 하고 이따가 가서 파티를 하려고. 어떤 건지 궁금해서 저도 나오긴 나왔는데 결과를 안 본 거야? 네, 네. 눈을 감았어요. 초음파를 안 보고 이때만 딱 눈을 감고 모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너 같은 딸 어때요? 남편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을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렇게 물어봐. 여자분들한테 뭐 딸이었으면 좋겠어. 너 같은 딸이면 어때? 어? 그거는 좀 아들이었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널 닮은 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원래 워낙 랄랄 성격도 좋고 그럼. 진짜 아... 네 다 좋아요. 이 와중에 갑자기 방청객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네. 예. 7212님 수현님 너무 잘생겼어요. 실물이 짱이네요. 팬일 거예요. 최고. 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7212. 네. 7212. 아이세요. 약간 수줍은 아. 얼굴을 하고 계셨어. 아. 예, 저분이 어, 그전엔 수현 씨 팬이 아니었는데 오늘 수현 씨를 실물 목격을 하고 나서 아, 팬이 되겠다. 오. 저 진짜 맞습니까? 열심히 살아볼게요. 야, 마이크 잠깐 드려봐도 돼요? 마이크. 네, 네.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남자친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오 자, 어, 수현 씨 보니까 어때요? 나와요, 나와. 네, 잘 나와요. 잘생기신 거. 그전에는 수현 씨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네, 원래 없는데. 없는데 오늘 약간 오, 너무 잘생기고 멋있어요. 실물이 잘생기신 거. 실물이 잘생기신 거. 원래는 누구 팬이었어요? 누구 좋아했어요? 아, 원래 비. 원래 오, 비. 방탄소년단 비 씨. 네. 와. 그러지 마요. 나 혼나요. 오. 아, 근데 감사합니다. 저 진짜 열심히 살아볼게요. 예. 네. 저분을 위해서. 저분을 위해서 산대요. 부담스럽겠다 저분. 아 저는 모든 제 수현이 개인 팬분들 이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아 저는 웬만하면 다 기억하죠. 아, 저희 팬분들은 다 아는. 가기 전에 저분이랑 통성명하고 가세요. 예, 예. 예 이름 이따 알려주세요. 자 금준현 씨의 또 예전 경력이 또 네. 화제가 된 가역 배우 출신. 아 어쩐지. 가역 배우 출신. 어. 맞습니다. 야 어, 몇 살 때 그러면? 저는. 어, 한 7살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연기 계속 했어가지고 와 그럼 꽤 오래 한 건데 네 맞습니다 한 9년 네. 한 거네요 네 그래 제 마지막 작품을 근데 봐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어, 뭐야? 어떤 거예요? 그 스카이캐슬 스카이! 다음에 했었던 네 어떤 네. JTBC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어, 그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아,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어요? 조영철 역할이었습니다. 어, 여기 나왔네. 보니까. 네. 추자연 배우님이랑 나 어쩐지 진짜 네. 준현 씨 진짜 텔레비에서 본 것 같았어. 저 본 것 같아요, 진짜. 야, 정말로요? 네. 진짜 나 거짓말 네, 한 개도 안 하고. 이 얼굴은 본 것 같아. 어, 진짜로. 와, 근데 나중에도 연기 병행할 거 아닙니까 또 기회가 되면. 네. 와. 해봤으니까 이제 연기자에 대한 삶을 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전에 근데 저는 좀 가수로서의 뭔가를 좀 더 이루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아. 열심히 해볼 것 같습니다 가수 생활. 알겠습니다. 가수 잘 될 것 아. 같아요 진짜 너무. 대박 나실. 만능 엔터테인먼트. 자 첫 번째 랄랄 성공해서 두 번째 주자는 수현 OPP. 오케이 가자. 가버려 가버려. 오케이 갑시다 오늘 오늘 팬 한 분 생겼기 때문에 열심히 합시다. 이따가 노래할 때 저 사람 보고 불러요. 안 돼요. 저 노래 볼 때 천장 보고 해야 돼 긴장돼요. 2년 해도 긴장된다. 자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네 저는 오늘 어, 토이의 좋은 사람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약간 좀, 네, 좀 기분 좋은 노래를 좀 불러보고 싶어서요 오늘. 네가 웃으면 나도 그렇죠. 좋아 그 노래죠? 네. 아주 이따가 한번 눈마주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네, 팬분 되신 분 준현 군님 먼저 네. 첫 번째 문자 후보 문자 네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스케일링 받으려고 치과 갔는데 구둘둘둘 네?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9222님입니다. 스케일링 받으려고 치과 갔는데 원장님께서 칫솔을 가져오셔서 어금니 양치 교육을 해주시네요. 저 치위생사인데. 네, 씁쓸하네요. 오늘 알려주신 칫솔질 팁 공유할게요. 어금니는 약간 입을 다물고 맞아. 칫솔을 넣고 칫솔질을 해주세요. 맞아요. 이렇게 아 벌리고 크게 벌리고 어금니 하는 것보다는 약간 다문 게 거의 물리기 직전까지 어 진짜요? 아, 칫솔을 물리기 직전까지 이렇게 삭삭삭삭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신기하네요. 7122님 헤어진 전 애인하고 택시 합승했어요. 오! 그것도 장거리. 야 인연이네.
아니 뭐 제외 택시인가 뭐예요? 오, 이게 어떻게 된? 어떻게 그럴 그... 수가 있지? 야 이별 택시는 봤어도 우리가 제외 택시는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와하. 너무 궁금한데. 진짜 인연이다 이 사람들은. 이거 그 궁금하지 여다 전화, 전화 걸어보고 싶다. 너무 궁금한데. 자. 네 다음 문자 1690님. 설 선물 세트 배송 알바 시작했어요. 같이 하는 팀 7명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 중이네요. 설 전날까지 배송이 있으니 그때까지 안전운전 합시다. 힘내요! 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했습니다. 설 배송 지금 한창이죠. 지금 이거 나갈 때는 설 연휴 기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방송. 예. 자, 2월 1일 날 보냈던 문자인데 어디다 전화를 해볼까요? 저는 어떤 거 골라볼까요? 택시, 택시. 택시? 네. 택시 할까요? 대외 택시. 너무 궁금하게 보냈어. 너 아이분들 많은데 아이분들 택시. 택시. 오케이. 알겠습니다. 택시. 자, 1월 29일 날 2시 23분쯤에 보냈던 문자. 헤어진 전 애인하고 택시 합승했어요. 그것도 장거리. 이거 진짜 기가 막힌데 어디다 얘기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컬투쇼 일단 보낸 거야 문자를. 택시 안에 있을 때 보냈을 수도 있어. 말도 안 돼. 아 진짜 너무 궁금한데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택시 안에 기운이 어땠을까요? 잘 지내냐? 뭐 이렇게 물어봤나? 여보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스의 수현이라는 사람인데요. 아 얼마 전에 그 택시에서 헤어진 그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합승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요. 꼭 전화 끊지 마시고요. 너무 궁금하니까요. 꼭 끝까지 노래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딱 좋아요. 택시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음악 주세요. 아프게 했니 나에겐 세상 제일 소중한 너인데 자판기 커피를 내밀어 그 속에 감춰온 내 맘을 담아 고마워 오빠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난 웃었군 혹시 넌 기억하고 있을까 내 친구 학교 앞에 머물러 왔던 날 우리를 연인 같다 장난쳤을 때 넌 웃었고 난 밤지 세웠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 싶던 헤어진 연인과 택시에서 합승을 했는데 이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 뒷얘기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아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자, 수현의 노래 끝까지 듣고 과연 이분은 성공했을까요? 전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야 수현! 야 수현 지금 1년 뭐 몇 개월 만에 지금 첫 실패. 와, 왜 끊었을까? 다시 전화 연결 지금 해뒀대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왜 끊었는지. 예. 저 여기 컬투쇼입니다. 예. 아. 아, 원래 2시부터 하는 거잖아요. 예. 아니, 왜 끊으셨어요? 전화 왜 끊으셨어요? 아니, 컬투쇼 들을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시간이. 아, 저희가 지금 토요일 걸 녹음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끊었죠, 그냥. 예? 원래 듣는 게 있으니까. 아. 그 원래 하는 시간이 아닌데 원래 하는 시간이 아닌데 막 이렇게 전화하니까 아, 이상해서 끊었다고. 아, 예. 아, 근데 지금 컬투쇼 토요일 녹음이에요.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 방송돼요. 아
설날이요? 설날이요? 네? 설날? 예, 설날이죠, 설날. 아. 설날 특집으로 당신 목소리가 나가는 거죠. 특집 방송에 초대된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나저나 상당히 묻어나신 분 같은데 헤어진 애인하고 택시 합성을 했다는 게 이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아, 원래 이제 서울에 살았었는데 안양에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안양에서 서울 올라갈 일이 있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탔는데? 근데 합승을 걸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옛날이니까 한 40년 됐으니까. 아, 저는 택시 4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예, 택시를 탔는데 여자 손님이 앞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는 아, 서울 어디 갑니다 하고 하는데 오래간만이야 하고 뒤를 쳐다보는데 보니까 이건 헤어진 지 한 1년 된 네. 사람이 앉아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거기까지 그냥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올라왔죠 뭐. 거기까지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다시 이렇게 만나기 힘든 확률이잖아요. 근데 아, 그렇죠. 다시 인연이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네, 인연이겠죠. 갑자기 애교를 부리시는 거예요. 와. 그러고 나서 그냥 말없이 그냥 목적지까지 가서 헤어지신 거예요? 아니 뭐 커피 한잔 하자 그랬는데 제가 무서워가지고. 아 왜요? 왜 무서워? 예? 아, 헤어졌는데 또 이어질까 봐. 아, 또 인연으로 이어질. 잊어버리려고 무진애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다 헤어진 건데 본인이 차이신 거예요, 찬 거예요? 스스로 체인 거예요. 스스로 체인 게 뭐? 예? 그 본인이 스스로 체였다는 거예요? 예. 오, 그럼 여자분이 찬 거네? 예, 찬 거는 찬 건데. 차게끔 유도를 했었죠. 아, 차게끔 좀 약간 재수없게 행동하고 막 그랬나 보다, 그지? 근데 궁금한 게 이게 40년 전 이야기를 최근에 온 문자인데 갑자기 그냥 생각나서 문자를 보내신 건지. 지금 이게 문자만 봤을 때는 최근의 일이에요. 헤어진 전 애인하고 택시 합승했어요. 그것도 장거리 하고 끝났잖아요. 예. 40년 전에 이런 말이 없잖아요. 아, 그거 다음에 이렇게 문자를 했는데 칸이 한참 떨어졌어요. 가다가 중간에 끊긴 거예요, 문자가. 아, 우리는 일부러 낚으려고. 데카 내려가면은 그 다 더 다른 게 조금 있어요. 한 줄인가 두 줄인가. 아, 있었는데. 아... 알겠습니다. 우리가 낚였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지 뭐 끊겼는데. 아,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노래를 불러 드릴 때 전화를 안 끊으시면은 예. 백화점 상품 10만 원 보내드려야 되는데 전화를 끊으셔서 실패죠. 실패해서. 네, 실패인데 선물을 뽑아 드릴게요. 다른 선물이라도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하나. 수현이가. 진짜 여기 랜덤으로 선물 하나 좋은 거 너무 많거든요. 나 진짜 물 같은 거 말고 한우 같은 거 하나 뽑아 드릴게요. 자, 선물 드릴게요. 껌! 40년 전의 사연 우리가 참 껌처럼 씹기 좋은 얘기죠. 예, 추억이나 씹으라고. 저 매번 매일 듣고 있어요 방송. 예예 이때 오후에 예. 생방송 들으시죠. 예예 예, 생방송 듣고 있어요 항상. 예, 껌 보내드릴 테니까 예 왕창 씹어버리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나 오랜만에 실패. 야, 오랜만에 실패네. 영원한 건 없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오늘 팬분 생겨서 성공하고 싶었는데. 아~ 더 커질 운명, 사랑. 아쉽다. 자, 사랑콜센터 이제 마지막 주자. 한 명의 성공, 한 명의 실패를 맛본 우리 TIOT 금전형. 타올라라. 할 수 있다. 자, 오늘 어떤 노래 준비했나요? 저기 빅뱅 선배님의 붉은 노을 준비해봤습니다. 와우! 원곡은 우리 문세영님의 버전인데 버전은 빅뱅 버전의 붉은 노을. 네. 네. 자, 후보 문자 읽어봅시다. 자, 수현 씨부터. 네, 7442님. 그냥 끊으셔도 되니 전화 한번 걸어주시면 안 되나요? 저한테도 전화 오는 건지 궁금해서. 크크크. 태어나서 한 번도 저는 방송 탄 적이 없어서 신기한 경험 좀 시켜주세요. 1월 19일 날 네. 금요일 날 보내셨거든요. 7442님. 자, 이거 첫 번째 후보고요. 두 번째. 받을 확률이 좀 높아요. 네, 4345님. 네. 안녕하세요. 예비 고1입니다.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좋아하기 시작한 남자들은 떠나간다는 고민입니다. 네?
4년 전에 교회에서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생겼는데 참고로 첫사랑이에요.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아하. 그 소식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아하. 그리고 3년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고2 오빠를 또 좋아하게 됐어요. 아하. 얼굴도 훈훈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무튼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그 오빠 사는 층에서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안내문이 붙은 거예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경비 아저씨께 여쭤봤더니 거기 3일 전에 이미 이사 갔어요. 아하. 심장이 쿵!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이제 누구 좋아하기가 겁이 나네요. 좋아하면 그 사람이 떠난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연히 일치겠죠. 맞아요. 그럼. 자, 마지막 문자. 네, 9725님이십니다. 네. 울산에서 인디 음악을 합니다. 한 회사 종무식에 공연을 갔는데 유람선이더라고요. 배에 오를 때부터 속이 메스껍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 붉은 노을에 접어들게. 어머머머. 붉은 노을. 아, 불렀어. 네. 하지만 저는 난 너를 사랑해와 외침과 동시에 무대에서 토악질을 해버렸고. 그리고 어떻게 해? 난 너를 사랑. 그런 거냐? 토악질을 해버렸고. 와. 동시에 보고 있던 관객분들 몇몇이 구형질을 시작했어요. 보고. 그렇지. 그렇지. 비비 약하면 또 그러지. 야, 난리 났겠네. 종무식 현장은 엉망이 되었지만 사장님이 워낙 유쾌하셔서 어허허 다음에는 배는 안 되겠다 하하하 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휴, 여전히 끔찍하다. 야, 진짜 끔찍한 추억이다. 이거는 맨정신이잖아. 그냥 배멀미 때문에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저는 배를 못하거든요. 저도요. 배멀미가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진짜. 10년 아주 큰 유람선 선상 파티가 있어요. 정박이 돼 있어요. 정박이 돼 있어서 막 저녁에 디너 파티하고 막 그런 거야. 그 나만 얼굴이 노래져갖고. 그래도 그게 살짝 미세한 그것까지 느끼시나 보다. 자, 전화 연결 빨리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어디로 갈까요? 배멀미 붉은 노을 선생님께 한번. 붉은 노을 선생님. 붉은 노을도 딱 운명이잖아 오늘. 네. 붉은 노을 선생님. 그 내용 알겠죠 이제? 네. 이런 선생님 무대로 인디 음악을 하시는데. 예, 오케이 오케이. 자, 무대로 모실게요. 우리 금준현 군. 자, 금쪽이 무대로 갑니다. 골 준현. 자, 9725 울산에서 인디 음악을 하시는데 선상에서 음악을 하다 마지막에 붉은 노을에서 난 너를 사랑. 호악질을 했네. 컨트롤이 안 되죠.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본인 노래인가요? 아, 이승환 씨 노래네. 아, 구칠리오님 지금 음악 하시는 분들 지금 잠잘 시간이죠? 이제 1시 좋은. 맞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TIOT 금준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건. 아, 네네네. 끊겼어. 이런 스타일 하는 거 맞죠? 받으신 줄 알았어요. 네네네. 랄랄이 낚았어요. 받으신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연습 감사합니다. 아, 전화 이거 받았으면 좋겠다. 아, 안타깝네요. 안 봤네요. 아, 그러면 컬투쇼와 전혀 연결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첫 번째. 네. 다들 확률이 높아요. 7442님. 아, 전화가 오는 건지 진짜 궁금하다 그러셨으니까. 네. 자, 컬투쇼만 얘기 안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걸 다 얘기해도. 네. 자, 갑니다. 과연 전 안녕하세요. 저는 TIOT 금준현이라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처음으로 방송 타시게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붉은 노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 건데 끊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면 엄청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렛츠고! 야! 잘했어. 좋다. 렛츠고!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행복한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템버린 너무 좋습니다. 지금부터 태양 선배님의 붉은 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면 될까요? 카메라 여기에요? 저기에요? 이제 나시나요? 이제 나요? 그대가 너무 그리워요. 고개 숙여 눈물 훔쳐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요.
날 남겨두고 떠나가야만 했는지 머리 아파 독하디 독한 술 같아 술뿌리 개수병이 짐에 알아놓으면 몇 번인지 내 입에 또 잠깐 잊었다가 또 모래침이면 생각나겠지만 그래도 어떡해 아직 유효한데 돌아올 거라고 믿는데 두 후 난 너를 사랑해 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저 대답 없는 너만 불게 타는데 야 너무 잘했어 너무 신나게 멘트도 좋았고 너무 잘했어요. 자, 7442님은 금준현 군의 노래를 듣고 성공을 했을까요? 과연 방송을 타는 행운을 잡을 수 있을지. 자,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오케이! 성공! 안녕하세요. 여기 컬투쇼예요. 아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뭐 담도목이 봐도 그렇게. 아니, 저는... 듣던 건데 여자분들이 노래를 부르는 줄 알았지 남자가 부르는 게 처음 봐서 아 서운했어요? 아니 아니요 랄랄님인가 뭐 그분이 뭐 자주 아 랄랄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 셔도 있어요 아 예 그분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어? 아니 저 유키스 수현이도 있어요 아 그러세요? 세 명이 남 네? 아니야 전체적으로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 매주 세 명이 불러요 아 그렇습니까 저 랄라 씨 듣는 것까지 보고 제가 안 들어서 꺼버려서 아 그러면 딱 3부 듣고 4부 안 들으신가 보다 네, 사실 저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남자 전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왜 그래요 아 그 시간대까지는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라디오를 들으셔야 돼서 아 그래서 운행을 하니까 예, 예. 지금은 뭐하다 전화 받으셨어요 어, 오늘 쉬는 날입니다 아 오늘 쉬는 날 이 네. 방송은 토요일 날 나가는 거 아시죠? 지금 녹음 중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녹음 방송. 아하. 지금 네. 오늘 노래를 부르신 분은 TIOT의 우리 금준현 네. 군이에요. 노래 어땠어요? 아. 생각보다 예, 네, 잘했습니다. 어, 생각보다 잘했대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는데. 전화 갑니다. 이제 된 거죠? 네, 네. 됐습니다. 방송 타신 거 진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백 하는 줄 알았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백. 자,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오. Here we go. 오, 시간이 훅훅 가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게스트 금준현 군은 성공했습니다. 성공! 예. 예. 1년 몇 개월 만에 수현 씨는 실패. 아, 저는 실패했어요. 저 근데 오늘 그 준현 씨 보고 약간 너무 매력 있고 너무 저까지 이렇게 기운이 나는 힘을 받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 받아서 너무 패기가 있잖아. 패기가.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뭐 기존 문자도... 가수들도 되게 떨리는 컬투쇼 무대인데 너무 떨리고 되게 잘했어요. 저 오늘 진짜로 아, 최근 무대들 중에 제일 떨렸어요. 방청이 문자 왔어요. 이사 네. 오사님. 준현님 웃는 거 너무 시원시원해서 예뻐요. 신인 특유의 열정과 귀여움에 너무 매력 있어서 잘 되실 것 같아요. 아하. 오늘 처음 뵀는데 더 유명해지기 전에 알게 돼서 뭔가 보물을 발견한 멘트 느낌이에요. 좋다. 오늘부터 팬할게요. 멋져요. 감사합니다. 좋다 좋아. 자 오늘 소감 좀 듣고 인사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준현 씨. 예. 오늘 컬투쇼 저희 부모님이 진짜 챙겨보실 때마다 항상 자주 들었었는데 너무 옆에서.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 추억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되게 어릴 적 많이 봤던 유튜버 선생님께서 여기 선생님 계셔서 너무 너튜브 예. 선생님 네, 신기했고요 네. 유키스 선배님 정말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금준현 군이었고요 우리 텐션 남매 두 분도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자 마지막에 원래 솔로곡을 한 번 더 틀어드리는데 오늘 저희가 많이 떠드는 바람에 예, 그 꼭 다음 날에 네. 언제라도 방송놈들이 틀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들어오신 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에러